스웨덴 전기차 업체죠. 폴스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일부 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독주하는 전기차 시장에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뉴욕 시장에 상장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들 주가 다 좀 축소하고 있는데 이 폴스타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랍다. 물론 미리 예견된 상황이었지만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뭐 해외 셀럽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가 이제 배우가 투자한 회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이 또 투자를 한 그런 것으로 국내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스타가 이 스펙을 합병을 해서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티커명이 그 스펙이 TSNY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PSMI나 검색하면은 이 폴스타 주가가 바로 이렇게 뜨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펙 상장할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미국에서 스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는 이제 추세를 보이면서 이 스펙 상장도 좀 말라붙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 SEC에서도 뭐 스펙 뭐 관련해서 워낙 또 상장을 많이 하니까 뭐 회계 관련된 거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폴스타가 또 스펙 상장을 강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폴스타에 투자했던 이 LP들 중에서 일부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폴스타를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뭐 이런 신생 전기차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것들. 네, 사실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것이 이게 뭐 저렴하냐, 아니면 비싸냐 이런 걸 텐데 일단 테슬라 시총이 전기차로 보자고 하면 당연히 너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중국판이 테슬라라고 하는 니오, 그리고 이제 고급 전기차로 이제 컨셉을 내세운 루시드, 그리고 이제 아마존 전기 트럭처럼 이렇게 트럭을 만든 리비안 이런 것들 뒤를 잇고 그 다음에 뭐 샤오펑, 리오트, 뭐 어라이벌 등등 이렇게 전기차 업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폴스타의 시가총액이 이제 그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약 230억 달러인데요. 이게 루시드나 리비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루시드가 한 300억 정도 되고 300억 달러 정도 되고 리비안이 26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웨덴에 본사가 있지만 이게 주요 주주는 볼보 그리고 중국의 지리 홀딩스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업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지금 이미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오늘 내년까지 전기차 12만 4천 대를 지금 인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올해는 올해만에서 5만 대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2만 9천 대를 이미 팔아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드나 이런 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집계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지금 잘 인도가 못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예약 물량은 지금 뭐 3만 대다, 2만 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차가 못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 폴스타는 지금 고객에게 인도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천 대가량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뭐 루시드랑 리비안보다 판매량이 훨씬 있고 지금 잘 찍히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싸다? 그러면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냐.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폴스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